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문제가 생길걸래. 어디서 좀 연구해서 알려고 좀 헤매다 보니까 나 아주 혼란에 빠져 자기가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책으로 돌아오니까 영생책에서 답이 딱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진리와 빛을 주신 줄 아니 그것을 되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제사장들은 유대 제사장들은 그렇게 엄청난 서재 무슨 로마의 철학책 무슨 어느 나라의 철학책 또 무슨 교리책 잔뜩 넣고 성경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 방에는 책도 없어요. 한 번은 우리 집에 대학 4학년짜리 오더니 이렇게 내 방을 둘러보고 또 이렇게 다니더니 나한테 뭐라 하면 선생님 왜 그러냐 제가 책좀 많이 사서 읽으려고 했더니 책 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방을 보니까 책이 없네요. 내가 여럿씩 사긴 한다니까 책이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굉장한 책에서 지식을 얻은 줄 알고 대학 4학년짜리가 책을 좀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원없이 좀책좀더 많이 사가지고 지식을 쌓아 했다가 선생님 집에 와보니까 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책이 필요냐고. 아, 저 흘러가는 물 보라고. 저것도 책한 권이라고. 저 지나가는 구름도 책한 권이라고. 꽃도 책한 권이라고. 우리는 우주의 서재에서 뽑아 쓸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뭐라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열흘 동안에 15,000원에 맞춰버렸습니다. 신학대학원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15,000원이면 자기가 나를 주었습니까? 자기가 다 먹어버렸지. 공짜로 신학대학원을 마쳤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신학대학원 그 귀신의 교리, 거짓 교리, 큰 머리가 터져라고 그거 집어내야죠. 돈을 억수로 갖다 버려야죠.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합니까? 평생 그걸 가지고 사람 죽이러 쫓아내야죠. 참 복된 것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새벽별이라 했어요. 새벽에 나타난 별. 또 우리 아버지는 광명한 태양이라 했어요.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과 태양을 만나려면 언제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조금 잠만 늦게 잤다면 새벽별은 간데간데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아빠와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좀 다루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19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예.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틀림없이 멸망할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복이 있을진저 하는 것은 틀림없이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갈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옳습니까? 화 있을진저, 멸망받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 재림. 예수 재림 날. 예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교파는 어떤 교파입니까? 세계에서. 예수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참 간판 한번 줬죠. 자, 멸망받을진저 제7일 여호와의 날, 예수 재림을 사모한 날. 예수 재림. 예수 재림을 기다리다 한다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요. 이 소리 맞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자요. 멸망받을진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재림을 기다리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어둠은 죽음이고 빛이 아니라 빛은 생명입니다. 그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죽는 날이고 사는 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치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내다가 뱀에 물린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사자가 물려대더니깐 쫙 도망가다가 산모퉁이 돌아가는데 곰이 달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구사히 재는 겨우 빠져가지고 쫙 도망가서 집에 들어가서 하고서 벽에다가 손을 대니깐 벽에서 독사가 나서 무너지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도무지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재림이 나는 제치를 안실 예수 재림교회의 멸망받는 날입니다. 반드시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전멸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아모스 6장 3절로 7절 나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자, 왜 여호와의 날 예수 재림 날을 그렇게 기다린 제철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예수 재림 날에 전멸하게 되는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너희는 택한 교회, 우리는 택한 교회다, 우리는 심판이 없다, 우리는 천국 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로 가까워지게 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전히 교회의 교권으로 폭력으로 다스리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를 켜며 11조를 많이 나와서 상하상에 놓아요. 11조 연금이 많이 나와서 이 돈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계대회를 한국으로 끌어들여요. 이거 어떻게 쓸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침 새벽마다 1년 365일 내내 침상에 둥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수백 종파 가운데 새벽에 불 꺼진 종파는 어느 종파예요? 딱 하나인데 안실교회. 그러니 자, 이 안실교회와 소문나가 세 가지인데 새벽 기도 없는 교회, 또 뭐가 소문나세요? 성령 없는 교회. 개신교에서는 거짓이라도 성령 받자고 소리 지르긴 하죠. 여기는 저건 거짓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없어요. 또 뭐가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교회. 개신교는 인정, 인간적인 사랑이나 있지. 이건 가짝만 뼈 만나면 서로 앙앙 부러뜬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의 뭐라? 생명. 사랑이 없으니 생명이 끊어졌어요. 죽은 교회예요. 기도는 성도의 뭐라? 호흡이 끊어져 벌써 죽었어요. 또 성령은 뭐라? 영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옛날에 벌써 안식교는 벌써 죽어서 지금 송장이 됐어요. 죽은 자가 벌써 1세기가 넘었어요. 자, 새벽 기도 없죠. 기도 끊어졌죠. 사랑 끊어졌죠. 성령 끊어졌죠. 그러면서 저들은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안식교단만 천국에 가고 개신교는 못 가고 천주교는 못 가고 천국은 저들이 예약을 해놨어요. 아예. 속어도 무서운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통로들의 말을 속지 마세요. 그 11조는 잔뜩 나와가지고 이 돈 주체 못해서 상하상에 굴러요. 여러분, 사역자 회의나 행정위원회 하려면 대사무실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교회당에서는 성령이 오지 않아요? 꼭 그 음란한 호텔에 들어가서 앉아서 목사들이 그 회의를 해야만 성령이 오십니까? 그것도 최고급 무슨 경주 무슨 호텔, 관광호텔, 뭐 프라자 호텔, 최고급 호텔에 가서 목사들이 쭉 우리 앉아서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음란한 자식들이라 그런 데를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요새 호텔에 가면 주흥도 걸러오고 목사도 걸러오고 다 거기서 만나요. 백성들이 피난 돈을 내면 그지다고 방탕생활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또 연합회나 대회에서 부장 목사들이 오면 아이 목사 사택이 방이 잔뜩한데 뭐하려고 호텔에서 자야 합니까? 또 회의만 해서 또 호텔로 가고 말이야. 그것도 부족해서 서울위생병원, 부산위생병원 수십억을 전부 도수지하고 미국으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게 주의 정의입니까? 안식에 오신 분들 그게 목사님 가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그러니 죄치를 안질 예수의 인격, 특권 받은 빛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계획 세운 그 백성이 제일 타락했으니 예수 재림 날에 전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예언이 적중합니까? 예언 적중합니다. 제치를 안실 예수는 예수의 날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에 강포한 순전히 백성들을 교권으로 들이 방맹이로 차여 사랑으로 다스리고 진리로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순전히 교회 권세를 뿔로 받는다 이 말. 뿔은 권세를 말한 거예요. 뿔로 받고 어깨를 무너뜨리고 해가지고 연약한 양들을 짓밟는다 했어요. 상한 양을 싸매주지 않고 내쫓는다 했어요. 자기 비위 안 맞으면 무조건 다 내쫓아요. 그야 11주 많이 나와서 상하상에 굴르고 그러면서 침상에 기절을 켜고 1년 365일 동안 새벽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담을 쌓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 살면서 1년 365일 말 안고 지낸 사람이지 그건 원수척이 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과 원수척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님 와서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예수가 와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린 양과 우리 송아지를 취하여 먹으면서 어린 양들만 다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질거리며 자기가 무슨 다윗이나 되었냐 마음이 드는 찬양 흥얼흥얼하고 치부한다 이 말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완전히 거짓결에 취했으니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으로 인하여는 근심치 않은 자로다. 여기 요셉의 환란이 나와요. 여기 요새 뭐 진용식이라나 뭔 용식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내가 요셉이다 그런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미혹당했다는 사람 열로 싹 다 왔어요. 이 요셉이 요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요셉의 환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통과할 환란 두 가지. 하나는 요셉의 환란, 또 하나는 야곱 환란인데 요셉의 환란, 야곱의 환란 전에 닥쳐오는 환란입니다. 이게 뭐냐? 옛 시대에 온 세계에 흉내들어서 살인 기근이 7년 기근이 왔으니 그건 뭐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건 살인 기근이. 참 뭐 죽는 살인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아들 요셉만이 식량자를 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이방이든지 동족이든지 간에 요셉이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만이 하나님 아들이 양식을 먹였어요.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도 온 세계에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의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한 털도 없어요. 한 털도. 전부 영생의 말씀을 다 끊어져가지고 곤고에서 죽을 때는 다 이 영혼의 살인기근이 닥쳐왔을 때 오직 하나님 아들 요셉에게 와야만이 풍성히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다 해결됐습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소화를 못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어때요? 백성들이 영생의 말씀을 끊어서 쭉 지은해가지고 이거 좀 채워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끊어진 환란에서는 염려도 안 하고 맨날 저희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질이 켜는 자의 떠든 소리가 그치리라. 그래서 인천에서 나와서 쓱 지나간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천사가 따라가요? 살육천사. 먼저 어디를 쳐죽이라 했어요? 내 성소, 내 교회부터 죽이라. 그 택한 교회, 특권받던 안실교단이 제일 먼저 절단납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속으로서 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하면서요. 저는 솔직히 안실교의 형제들보다 개신교의 형제들을 더 사랑합니다. 천주교 형제들, 오히려 이방인들 내 더 사랑합니다. 참 안실교에서 오신 형제들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열흘 동안 여기 앉는데 안실교에서 온 목사님이나 신자들은 끝날까지 이게 무언지를 모르고 맹성 그냥 불만 불평하고 앉았어요. 개신교에서 온 목사님이나 형제들은 첫 시간에 탁 포착해요. 아, 이건 하나님 원수이다 말이에요.
눈물을 쏟으면 막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왜 똑같은 말씀에서 쏟아지고 늦은 비가 내리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개신교 형제들은 비록 거짓을 따라갔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1년 365일 동안 하나님 찾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헤매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면 야 이거 기다 말이 딱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식교 다니면서 나오신 분들은 1년 365일 수십 년 1세기가 넘게 주무시다 나왔으니 이게 무슨 소리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끝날 때 아 이제 알았다고 알긴 뭘 알아요. 가만 구만이죠. 그래서 참 난 지금요 그게 반갑지가 않아요. 반갑지가 않아요. 하도 속을 썩여서 여러분 다시는 그런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죽음의 잠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울이 최고 은총과 사랑받은 사람이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도에서 이끌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버리고 다윗이 택함받은 것은 뭐 예뻐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 새벽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니 온 지구라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왜 유대 제사장들 그 신학 박사들 한 번에 모이면 100만 명, 200만 명씩 모이는 그 어마어마한 큰 유일한 택한 교회 그 어마어마한 신학 박사들이 다 버림받고 무식한 예수님이 택함 받아가지고 100여 명이 세계를 불질렀는가 똑같아요. 그 유대 제사장들은 사흘에서 남 보라고 보랍시고 큰 집회나 사흘에서는 오오 하나님요 그런 형식적인 기도했지만 새벽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만약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다네를 일러주듯이 저 예수가 바로 내가 보낸 자라고 일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을 잤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무조건 실컷 잠자고 나서 너 오리라고 말이야 우리 교단에 속하지 않으니까 오리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다락방 우리들은 비록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새벽을 만남으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주의 자격을 갖췄다 이 말입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뭐 유대 백성들 유대 제사장들 버리고 무슨 사울 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왜 이러면 사방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헤매는 여러분을 심지어 술 담배 피던 여러분을 또 심지어 저 불도에 절에 가서 한 20년씩 불도 닦던 사람들 왜 이렇게 택해서 특권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주님께 세상을 구원하라고 모든 진리를 맡긴 저 교단이 저렇게 새벽에 주무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을 버리고 여러분을 다시 택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다시 유대 제사장들이나 사울이나 저 안식일 교단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돌아가서 열심히 새벽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특권이 넘어갈 것입니다. 왜 이 어마어마한 영생을 말씀을 받고 이 엄청난 생명의 기별을 듣고 난 사람들이 원수한테 뻥뻥 쓰러지고 떠나가느냐 여기서 일러준 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새벽에 가서 또 주무신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러면 새벽에 하나님을 깨어서 만났다면 여기서 받은 빛이 점점 더 크게 광명한 빛으로 될 것입니다.